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측정을 하느냐. 자, 140페이지 보시면은, 140페이지 보시면은 점화 1차 파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이 파형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 파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파형을 어디서 측정하느냐. 자, 여기서 측정합니다. 여기서 측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전원을 빼가지고 전압을 측정을 하는데, 자, 오실로스코프 기억나십니까? 오실로스코프. 뭐를 제가 오실로스코프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죠?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타내는 그 선을, 선형적으로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선형으로 표시하는 장비를 뭐라고 한댔습니까? 오실로스코프라고 얘기했댔거든요.